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옛날에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 안에서 법다의 행동을 하고 최상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은 모두 청정의 지혜를 얻어서 반드시 해탈을 하나이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목련이여, 그러한 최상의 결과를 어떤 이는 얻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또한 얻지 못하기도 하나니라. 부처님이시여, 왜 똑같은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누구는 얻고 누구는 얻지 못하나이까? 목련이여, 만일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가다국의 임금을 보기 위해서 왕사성으로 가는데 너에게 길을 물어서 내가 바른 길을 알려주었는데 그 가운데 부지런한 자도 있고 게으른 자도 있고 또한 바른 길로 가는 자도 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자가 있어서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혹여 또한 가지 않는 자가 있어도 모두 너의 책임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목련이 아니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저의 일을 다 한 것이고 그들의 결과는 저와는 무관한 것이오요. 그래 목련이여, 나 역시도 해탈을 말하고 해탈에 도달하는 길을 말하고 무수행자들의 인도자가 되어주기는 한다지만 그들 가운데 해탈을 얻는 이도 있고 얻지 못하는 이도 있다는 것은 그 모두가 각각의 수행자 나름의 일뿐이지 나와는 전혀 무관하여서 나의 책임이 아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불자님들 역시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드는 어떤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죠? 남이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아무리 이끌어주고 아무리 베풀어주어도 본인이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본인이 원인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이 또한 부모가 또한 주변이 여러분들 성공하지 말라고 어렵게 살라고 힘들게 살라고 이런 여러분들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없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성공하거나 명예를 갖거나 또한 재물이나 어떤 권력을 갖는 데 대해서 방해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다 해나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불자님들은 가짜 행복을 얻는 복된 씨앗을 심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94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불자님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한 37가지 단계 가운데 37가지 단계 가운데 첫 번째인 사념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지요. 그래서 신념처, 몸이라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을 관하고 또한 감각, 받을 숫자를 쓴다고 했죠. 심념처, 수념처, 바로 받는 것은 고통이다라는 것을 관하고 그 다음에 심념처 마음은 항상 무상하다 항상 변한다는 것을 관하고 그 다음에 법념처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없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관하다 관해야 한다는 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인 사정근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가지 가운데요. 사념처 4가지지요. 다음 이제 사정근, 요것도 4가지에 해당이 되는데, 사정근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정단 또는 사정승 또는 사의단이라고도 하지요. 37각지의 어떤 두 번째의 행법으로서 사념처 다음에 닦는 법이에요. 이것은 바로 선법은 더욱 잘하게 하고 악법은 더욱 멀리하는 네 가지 바른 수행법을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 불교가 뭐다라고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또는 뭐 깨우친 사람이 깨우치지 않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딱 일축해서 말하면요, 제악 막작 중선 봉행이다. 그래서 나쁜 일은 하지 않고 중선봉행이라 좋은 일은 자꾸 받들어서 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아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다 알지 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세 살 먹은 사람도 다 알지만 여든 먹은 사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라고 옛 초가선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불교에서 바로 불교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 막고 좋은 일은 자꾸 증량시켜서 더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사정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사정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이제 유례단이다. 두 번째가 단회단이다. 세 번째가 수어단이다. 네 번째가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유례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미생 악령 불생이다. 그래서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해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단이라고 하는 것은 끈을 단을 쓰는데 바로 기생악력영단이다 해가지고 이미 생긴 악은 아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생기지 않은 악은 생기지 않도록 더 우리가 연말을 하고 이미 생긴 악은 아주 끊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수호단이다라고 하는데 수호단은 미생선영생이다라고 해서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을 어때요? 생기도록 힘쓰게 하는 것이. 다음에 이제 수단이라 네 번째로 해서 이건 기생선영증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때요?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증장하도록 힘을 쓰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생기지 않은 악은 더욱더 생기지 않도록 막고 이미 생긴 악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또 생기지 않은 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꾸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이미 생긴 선이 있다면 그것을 더욱 증장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사정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이제 다음 세 번째로 사신족이다 하는 것인데 사신족이다 하는 것은 바로 사여의족이다라고도 하지요. 37각지 중에 세 번째 수행법인데 바로 선정을 체득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에요. 각기 서원과 노력과 또한 심념 또한 관해 힘에 의해서 일어난 어떤 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정을 소유로 해서 여러 가지 신변을 나타냄으로써 이것을 바로 사여의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럼 사여의족은 먼저 첫 번째로 욕여의족 또는 두 번째로 진여의족 세 번째로 심여의족 네 번째로 해여의족이 있어요. 그럼 욕여의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전에도 배웠지만 어때요? 마음을 첫째는 안정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비가 쏟아지는 물이나 끓는 물에는 자신의 얼굴을 관조해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냉철하게 바른 지혜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익힌 모든 것들을 사념처와 사정근으로 익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때요? 선정으로 체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진실로 원하는 일을 우리는 욕여의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실 때 사선정을 하셨어요. 그리고선 삼신통을 얻으셨지요.
붓다의 생애와 교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선정이 참 중요한 것이어요. 내 마음의 어떤 평안함을 고요하고 걸림이 없는 그런 경지를 만들어놔야 바른 지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사념처와 사정근으로 형성된 마음을 선정을 해서 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마음의 원을 우리는 욕여의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음 이제 진여의족이다 하는 것은 나갈 진자를 쓰는데 바로 이런 욕여의족,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더욱더 정진을 시켜서 선정을 하는 일, 실천을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어서 되는 건 아니죠. 실천을 해야 되지요. 이것이 바로 정진여의족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여의족으로 열심히 선정을 하다 보면 심여의족이다 해가지고 세 번째로 달리 염여의족이다라고도 하는데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올바로 유지하게 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 선정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엔 가진 번뇌와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많이 일어나다가도 어때요? 생각이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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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는 것이 다 끝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흐트러짐이 없이 고요한 상태 이렇게 되지요. 이것을 바로 심여의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럼 고요함에 이르게 돼서 내 마음을 가장 어떤 평상심 고요한 상태로 만들어 놓다 보면 거기에서 지혜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해여의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해여의족을 달리 사유여의족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깊은 지혜에 의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일 우리는 해여의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영영 썩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깊은 선정으로서 잠재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배우지 않은 것을, 익히지 않은 것을 선정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익혀지고 배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선정을 하면 초등학교 때 배운 거에 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선정을 하면 대학교까지 배운 모든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하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불림문자 직진심 견성 성불이다라고 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마음을 바로 보아야 성불을 한다 해가지고 어떤 스님들은 일체 선이 최고지 교는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 스님들 공부하는 것까지 책을 갖다 다 그 전에 찢고 뭐 없애고 이랬던 어떤 큰 스님들도 계신데요. 직진심 견성 성불이라는 것은 공부에 너무 빠져가지고 집착해가지고 선이고 뭐고 담부시하고 학문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전념하는 것을 하지를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선정도요. 교가 뒷받침이 되어야 선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글자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선정을 한다고 글자도 터득하고 도사가 되고 박사가 되는가요? 공부한 그 자체 내에서 그 한계 내에서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여는 것이지 무조건 선정만 한다라고 해서 그 지혜를 다 터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또한 우리가 바라고 또 느끼는 것 또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고 못 이루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얼마만큼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어때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이치가 아니라 나는 얻지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으로 이미 포기를 하거나 체념을 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발전이 안 되는 까닭을 놓고 보면은요, 바로 그런 자신의 사고방식의 어떤 그런 틀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만듭니까? 자신이 만들죠.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해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어떤 분들은, 아, 나 이거 먹으면 3시까지 잠을 못 자.
하는 말씀을 하시고 먹거나 생각을 가져서 먹는단 말이지요. 그러면은 결코 그 사람은 3시까지 잠을 못 자요. 못 주무십니다. 1시, 2시 정도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졸음이 온단 말이죠. 그럼 꾸벅꾸벅하고 조시더라도 이미 체면을 걸어놨기 때문에 3시가 되는 것을 보셔야 아이고 이제 잠 좀 자자 하고 주무실 수가 있는 것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불자님들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유 나는 팔자가 그래 내 팔자가 기백해서 내가 뭐 되는 일 있겠어? 내가 뭐 할 줄 알겠어? 아유, 나는 복도 지질이 없는데 아유 네가 네 머리가 그렇지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이런 어떤 역량으로 해서 부정적인 견해에 체면을 걸지 말라는 부탁을 많이 드려요. 똑같은 그릇이 있다라고 해도요, 어때요? 그 그릇에 더러운 것을 담으면 깨끗한 걸 못 담게 돼요. 더러운 그릇이 돼요. 그러나 깨끗한 것을 한번 담아가지고 그것을 쓰게 되면 어때요? 닦아서 쓰고 닦아서 쓰고 해서 깨끗한 것만 담게 되죠. 그전에 어떤 큰 스님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그 제자가 공부는 안 하고 선수행하라 그러면 자기만 하고 공부하라 그러면 딴짓거리하고 그러니까 야단을 많이 치셨어요. 심지어 이제 어떤 분은 나가가지고 이제 곡차를 한 잔 딱 하고 오셨단 말이죠. 그걸 큰 스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네 바로를 당장 가져오너라 했어요. 그래서 바로를 가져오니까 여기에다 네 소피를 한번 봐라 그랬단 말이죠. 나가서 소피를 봐왔어요. 그것을 닦고 거기에다 네 밥을 먹어라 그랬어요. 아니, 스님 저는 곡차를 한 번뿐이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엄한 벌을 주시나이까 그랬더니 큰 스님이 그러지 않아요. 그 바루에다가 소피를 보게 한 것도 난 한 번뿐이 안 시켰느니라. 그러니까 그 바루에다 네 음식을 담아 먹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지요. 그래요.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위, 비록 한 번에 그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어떤 파장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이 없다,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을 지니신 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이미 자신을 그렇게 체면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하질 못하지요. 그래서 한번 더러운 것을 담으면 깨끗한 걸 못 담아요. 그와 같이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고요. 아름답게 갖고 행복하게 가꾸다 보면은 행복의 그릇이 되어서 맨날 행복만 들어오는데 잘못 가꾸어 놓으면 불행만 들어오고 어려움만 들어오고 괴로움만 들어오고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어때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호도 바뀌잖아요. 마음을 이쁘게 쓰면 상호도 윤기가 흐르고 어때요? 넉넉한 모습이 보이고 그러는데 마음을 잘못 쓰고 어렵게 쓰고 번뇌에 빠져있다라고 하면은요. 맨날 얼굴이 어떻게 돼요? 다 쭈그러져 있어요. 화나는 얼굴이 돼 있어요. 한번 화나는 얼굴이 돼 있으면은요.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그 사람이 화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어때요? 우리 보살님들 화난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거사님 되시는 분이나 아기들도 어때요? 불안해가지고 견디질 못해요. 그냥 활짝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거사님이든 아기들이든 주변 사람이든 따사로움을 주지요. 어때요? 요즘 겨울이라 만물이 다 동면에 들었잖아요. 추우니까 따뜻하면 새싹이 나올 것이에요. 따뜻하면 몸도 펴지지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춥게 주무시면 다음날 몸이 굉장히 으스스하고 뻐근하고 그러는데 따뜻하게 주무시면은 어때요? 몸이 넉넉해지고 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말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또 육신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따사로움이 넘치는 집은 항상 뭐예요? 만물이 잘 따사로울 때 자라는 것과 같이 넉넉함과 윤택해짐이 있어요. 경제든 권력이든 명예든 다 윤택해집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뺀다는 얘기가 있는 것과 같이 마음이 즐거우면 웃는 상이 나와요. 웃는 상이 나오면 어때요? 주변을 따사롭게 만들어주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따사로운 기운이 넘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다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번뇌나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막 해서 겉으로 드러내고, 물론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선정에 한번 임하셔가지고 부부싸움을 무엇 때문에 했는가, 아, 자식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어려워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신랑을 성공을 시키고 자식을 훌륭하게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화두로 삼아가지고요, 선정으로서 여러분들 그 지혜를 밝혀 나간다라고 하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과보가 형성이 될 수가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혜를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또한 그냥 뭐 가부좌 들고 선정만 하라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접하세요. 세상에 우주의 진리 아닌 것이 없잖아요. 종교 하나만 해도 그 많은 다종교가 있지만 냉정히 보면 다 우주의 진리예요. 그렇죠? 시와 비도 진리고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우주의 진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래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다 부처님의 진리 안에 다 포용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 몸을 부처님의 진리라라고 본다면 어떤 도장 사상은 뭐 엄지손가락이다. 공맹 사상은 집게손가락이다. 뭐 다른 어떤 신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결국은 내 한 손가락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우주의 진리가 결국 우리 몸이라고 놓고 볼 때 그렇게 놓고 보면 우주의 진리는 전부 부처님의 진리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라는 이야기죠. 이런 이치를 알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할 때 여러분들 여유가 생기고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 이런 넉넉함이 생길 때 어때요? 마음이 푸근해지고 푸근해지다 보면 주변이 따뜻해지고 그럼 나하고 처해 있는 모든 여건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넉넉해지고 따사로워지고 모든 만물이 따사로울 때 잘 자라는 것과 같이 원만성취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사여의조의 목적이 되죠. 다음 이제 네 번째로 오근인데요. 오근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 뿌리를 나타내요. 다섯 개 뿌리. 그래서 달리 어떤 뿌리냐. 마음의 뿌리를 나타내기이기 때문에 바로 오신근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음의 또는 믿어야 하는 뿌리다. 다섯 뿌리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눈, 귀, 코, 혀, 몸. 그래서 안이비설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훌륭한 작용의 능력을 뜻하는데 이 오근의 근원을 보면은 바로 이것은 번뇌를 여의고 올바른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근본을 말하고 그 중에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신을 제일 먼저 두었어요. 바로 믿음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섯 개의 뿌리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신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진근, 세 번째가 염근, 네 번째가 정근, 다섯 번째가 바로 해근에 해당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신근이다 하는 것은 믿을 신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불의 목적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어떤 결심이 섰을 때 활력이 증가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목표 설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은 바로 게으름과 좌절을 없애주고 악심도 제거를 해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불법을 믿으세요. 우리 불교를 믿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 어떤 육신이나 부처님의 상호나 불상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또 경전을 믿는 건 아니에요. 뭐냐?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이야기예요. 거짓이 없이 진실되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믿어서 배워 익히려는 이야기예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대부분들 보면 어때요? 경전 올려놓고 기도하고 불상 모셔놓고 기도하고 그거는 실체가 아니죠. 불상을 믿어서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또한 어때요?
경전을 갖다 올려놓고 기도를 한다고 원성취가 되느냐는 이야기죠. 부처님 말씀 즉 경전에 있는 이야기가 거짓됨이 없으니까 그것을 진실로 믿고 네가 배워 익혀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신드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을 믿어라는 것은 불상을 믿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의 진리를 믿어서 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워 익혀서 또 배워 익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실천 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바르게 만들어 가시라는 그런 이야기죠. 어느새 시간이 또 많이 됐네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 그 사정근 또 오늘 배우신 사여의조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사신조 잘 참고로 하셔가지고요. 오늘 5근 시작하다 말았는데 다음 시간에 5근부터 이어서 다시 여러분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추우신데요.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날들 되시길 기원하고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